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말씀드리면은 좀 오패 같긴 하지만 가끔씩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상당히 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비이성적인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오늘 그 선물 매도 계약 수가 지금 현재 2만 지금 현재 마감된 기준으로 보게 되면 2만 86계약으로 나오고 2만 863계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대량 선물 매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갖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을 수급도 항상 그 체크를 해서 제 개인 카페에다 저장을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를 좀 하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장이 오르다가 대량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꼭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반대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대량 매도가 나온다. 이게 반대도 이게 바닥인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이 그 방송 전에 우리가 얘기 잠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오늘 외국인들이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 선물 매도 계약이 2만 863계약이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상승 종목수가 101 종목, 하락 종목수가 1,446 종목이거든요. 네.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네. 그죠?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면은, 이게 내일 갑자기 또 갭상승으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처구없는 이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네.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문득 들어요. 제가 볼 때는 SBB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저는 그 FTX 거래소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헝다라든지 그리고 과거에 너무 멀긴 하지만 과거에 가게 되면은 예전에 95년대 베어링 은행 그때 같은 파생 상품 손실 때문에 은행이 파산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시장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거든요. 물론 우려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그 리만 사태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SBB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어저께 미국 증시에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일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걱정시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내가 맞을지 틀릴지는 좀 지켜봐야 내일 주장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네네. 한번 반전 가능성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종목별 등락 현황 말씀드렸는데 하락 종목수가 1,446 종목이거든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더 그 투심 어찌 보면은 투심 악화잖아요. 투자 심리 악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더 나빠질 거 없다라고 보게 되면 투심 완화로 인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340포인트 지지 여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뭐 일본 니케이 지수도 2.19% 하락하면서 마감했고 홍콩 항셍 지수도 2% 넘게 하락. 일단은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선물 지수는 좀 상승으로 일단은 지금은 불을 네. 켜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CPI 어떻게 발표되는지 보고 내일 또 극적 반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로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이게 섹터로 오늘 반도체를 선택을 했거든요. 선택을 예. 했는데 이게 결국 시장이 좋아져야 이 이슈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게 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슈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많은데 오늘 시장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아무것도 안 먹게 되고 2차 전지 종목 뭐 일부 종목들이 올라간 건 있습니다. 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부분은 일단 시장이 먼저 지금의 어떤 극단적인 하락이 좀 완화가 돼야 된다. 네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꺼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 같은 게 다 빠져요. 다 빠진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시장이 먼저 안정을 찾고 그래서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 어떤 이슈를 제가 보고 있냐면 16일 날 이제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16일 날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게 또 반도체 그러니까 IT 섹터에도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수 있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만 그러니까 지금처럼 극단적인 하락이 아닌 적어도 추가 하락만 좀 제한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 이 이슈가 좀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세액 공제가 또 기존 안보다는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25%, 그리고 중소기업은 35% 정도 세액 공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만 좀 괜찮게 된다라면은 아마 2차전지 반도체가 좀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섹터를 한번 그래도 관심 있게 보자라는 판단의 섹터, 유망 섹터 좀 선정을 해봤고요. 네.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뭐 예상하시겠지만은 대형주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거는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또 최근에 또 M&A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에이드 칩스 같은 종목들 한번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쨌든 좀 반전을 보여주려면 뭐 대형주나 반도체가 또 올라가야 한번 레벨업이 그렇죠. 되니까 내일 시장에서 반도체주들 한번 잘 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만약에 내일 진짜 극적 반전으로 갭 상승이 나오면 네. 또 수익을 잘 볼 수 있을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극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오늘 준비한 종목이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 시장 대비 그래도 강하다는 판단이 좀 들었고요. 일단은 바이오 관련 종목인데 외사가 이제 뭐 진단시약이라든지 뭐 백신 같은 것들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있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은 A형 간염 백신 임상일상 시험 계획 신청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본 임상 전에 전임상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1상, 2상, 3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본 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준비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애기신 분들은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그 산후조리원 중심에서 RSV라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또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거 뉴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좀 부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보게 되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14명이에요. 근데 전달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그 숫자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유아 중심으로 산후조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유아 중심으로는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부에서 감염 예방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 테마로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량도 그렇고 오늘 시장 대비 좀 강했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쪽 그리고 한 이틀 정도는 좀 반등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 일단 오늘 진 매트릭스를 내일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3,500원에서 3,7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 처음 이 종목을 제가 작가님한테 드렸을 때는 이게 3,900원 이상의 가격이 있었는데 네. 역시 오늘 장후반 쪽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3,730원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3,500원에서 3,700원 정도 매수가 좀 수정을 했고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4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5일선 이탈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4,200원 정도 설정을 하게 되면서 오늘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변동성이 장중 28%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한 15% 이상은 그래도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의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짧게 본다라는 점 염두에 좀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 매트릭스 오늘 시장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그나마 좀 버텨주는 종목이기도 했고 최근에 이슈 RSV 집단 감염 발생 이런 테마도 함께 또 모멘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일 시초가에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매트릭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네. 잘 들었고요. 내일 시장을 좀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을 저도 반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